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강우영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 농구리그 이제 5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연도는 고대, 연대, 중대 그리고 단국대가 4강권으로 들고 있고 오늘 단국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 하도현 선수라든지 그리고 주축 선수의 전태형 선수 그리고 권시현 선수가 주축 핵을 이루고 있는데 올 시즌에 단국대가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저력입니다. 그리고 중대 같은 경우는 양호 선수 비롯해서 김국자 선수 그렇게 하고 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1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1위에 지금 김낙현 선수가 있고요. 연대는 허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단국대가 센터 싸움에서 앞설 것으로 보이고 동국대는 변준현 선수 그리고 주경식 선수 그리고 홍석영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변준현 선수가 무릎 부상 이후에 경기력이 지금 다소 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준현 선수가 살아난다면 동국대 경기도 더 살아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홈팀 단국대학교 말씀해 주신 대로 골밑에서 하도현 선수 그리고 외곽 쪽에서 석점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그 전경기에서 건국대랑 했는데 하도현 선수가 부진한 부분을 우리 1학년 선수인 김영현 선수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많은 활약을 해줬고요.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변준현 선수가 흔들렸을 시에 지원사격을 해줄 수 있는 주축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진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변준영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준영 선수를 제외하고 어떤 선수들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주경식 선수하고 홍석영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선수들 외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속공이라든지 전개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빠른 농구를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석승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즌 단국대학교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네. 딱 맞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남아있는 시합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단국대학교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주문을 따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강팀이 되려고 하면 수비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수들한테 많이 좀 동계훈련 때 운동을 많이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앞선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수비력이 좀 많이 보강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동국대학교를 맞아서 하도현 선수도 이제 일본 교류전에 또 선발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현 선수를 제외하고 오늘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하도현 선수는 오늘 시합을 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기존에 있는 선수는 뛰고 있지만 또 신입생 김영현 선수가 홍승 선수가 좀 발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스타팅으로 김영현 선수가 먼저 출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선수가 좀 오늘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단국대학교에 와보니까 여자부 선수들도 있고 이제 체육부에서 이제 농구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학교에 계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너무 매 경기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응원도 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시즌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승호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즌 동국대학교 아깝게 진 경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경희대학교전도 조금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어떻게 선수들과 피드백 주고받으셨나요? 선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잘 된 게 하나도 없다. 디펜스인 부분이고 오펜스도 그렇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좀 자만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반드시 무조건
어떻게 이길 거야, 뭐 적당해도 이길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동국대학교 변준영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준영 선수가 폼이 제대로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변준영 선수 말고 어떤 선수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지난번 시합에 주혁실 선수가 2점을 넣었어요. 한 30분 정도 뛰었는데 본인의 어떤 에브레이지를 보더라도 너무 못한 거죠. 최소한 뭐 두 자리수 득점에 두 자리 리바운드 가까이 해줘야 기본적으로 되는 선수인데 그 부분도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정호상 선수, 홍성민 선수, 홍성민 선수는 또 뭐 몸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오늘은 그 홍석영 선수나 뭐 이런 선수한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맞생대를 펼치게 될 단국대학교 외곽과 높이 모든 측면에서 조금 동국대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뭐 높이는 단국대가 나은데 일단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말자. 어떤 뭐 아주 막 박사우스 설정하고 자리 싸움에서 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우위는 못 점하더라도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선수들과 열심히 하셔서 꼭 승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성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역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는 이렇게 또 동구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우선 여학생 농구부도 있고 지금 현장에 있는 남자 농구부도 있기 때문에 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국대입니다. 아, 또 이제 마스코트까지 이제 코트 위로 올라와서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고 있습니다. 또 5월은 또 대학의 축제 날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 보면은 뭐 천막도 쳐져 있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끝나고 가서 잠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가 9승 1패 정말 파죽지세로 이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이제 3승 7패 조금은 저조한 성적으로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변준현 선수가 부상 이후에 경기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변준현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을 뭐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경기력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또 동국대의 그 빠른 농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오늘 홍승규 선수가 발목이 안 좋은 관계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는데 김영현 선수가 그 역할을 얼마나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현 선수 그리고 또 신입생 선수들이 외곽 쪽에서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 팀의 비교 분석을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평균 득점이 81점,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76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동국대가 앞서는 모양이고 어시스트와 스틸 블락 부분에서는 단국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예, 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센터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동국대가 이제 세컨 리바운드에 런닝 리바운드가 많이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지만 높이에서는 단국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위에 있는 것을 박스아웃을 통해서 동국대가 얼마나 그 리바운드 장악을 하느냐. 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빠른 속공 그리고 디펜스의 박스아웃을 통해서 아울렛 속공이 얼마만큼 이루어에 따라서 동국대가 경기력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3점슛 성공률을 보더라도 이제 권시현, 윤원상, 전태용 선수가 뭐 19개, 22개 이제 외곽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전태용, 권시현, 원정훈, 하도연, 김영현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동국대학교 공두현, 변준영, 홍석영, 홍성민, 주경식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금 점퍼를 하고 있는 하도현 선수가 네. 이상백배 그렇죠? 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도현 선수 얼마만큼 잘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전태영의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경기 시작과 함께 전태영 선수가 석점슛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금 뭐 권시현 선수, 전태영 선수 외곽에서 많은 활약을 해줄 거로 보이는데 네. 이 첫 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 해서 슈터는 기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도현 개인기 부리면서 골밑 도점. 네,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하도현 선수가 스텝을 이용해서 잘 처리해줬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상백배 한일대학 선발 농구대회 이제 뭐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또 대학표 선발로서 이제 하도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주경식, 변준영,
샷클락 4초, 3초, 2초, 1초 남기로 던집니다.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리한 슛을 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동국대학교 원종훈이 공을 이끌고 있고요. 당국대학교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태영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에서 샷클락 4초, 3초 하도현에게 넘겼습니다. 하도현 점프슛 들어갑니다. 네, 하도현 선수가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남은 않은 상황을 보고 뱅크슛도 깔끔하게 처리해주면서 연속 4득점을 해줬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초반 4득점 모두 하도현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홍석영 외곽 쪽으로 주경식 다시 홍석영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 열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홍석영 선수가 힘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네. 심판은 트래블링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현용 선수가 이제 1학년 선수 뭐 리바운드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득점 부분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터지지 않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 당국대의 그 수비력에 또 보탬이 되고 있는 김현용 선수입니다. 당국대학교 외곽 쪽공 돌리고 있습니다. 전태영 김영현 스크린 걸어줄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아 지금은 김영현 선수가 지금 권시현 선수한테 리턴 패스를 해주면서 무빙 스크린을 했다.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오펜스 파울이었고요. 아 저희의 모습이 갑자기 넘어오네요. 네. 네 당황스럽죠. 갑자기 왔을 때 이걸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대학농구 처음 중계를 하시는데 어떠신? 아 뭐 저는 이제 네. 예전에 저는 선수 생활할 때 네. 생각도 나고 또 5월 달이 또 축제 달이기 때문에 또 축제도 가고 싶은데 우리 선수들은 훈련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또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담을 나누는 동안 주경식 선수가 두 점을 넣어줬었고요. 외곽 쪽에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오늘 당국대 권시현과 정태영 선수가 첫 슛을 불발을 했는데 네. 예, 1쿼터에 불발을 했는데 과연 두 번째, 세 번째 슛이 과연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슈터는 첫 번째 슛이 뭐 2점이라든지 3점 슛이 깔끔하게 들어갔을 때 신나서 더 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영향들을 한번 보면 더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정태영 선수와 권시현 선수 뭐 당국대학교에 19개씩 각각 석점 슛을 꽂아놓고 있는 외곽 슛에 또 1인자들이 있고요. 안쪽 인바운드 패스를 그대로 골 밑 두 점 연결시킵니다. 주경식 지금 동국대 패턴 플레이에 의해서 병준 선수의 어시스트가 들어갔습니다. 당국대학교는 하도현 선수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주경식 선수가 초반 포인트를 다 쌓아주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공격 하도현이 공 넘겨줬고요. 외곽 쪽에서 전태영의 석점이 꽂힙니다. 전태영이 두 번째에서 예, 3점 슛을 꽂혀주는데 전태영 선수가 2015년도에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바짝 붙어서 더 수비를 해줘야 되는 동국대 입장입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뭐 하도영과 김영현이 지키고 있는 골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태영 권시현의 외곽포가 많이 터지면서 이제 그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지금 1학년 선수 김영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고 예, 권시현 선수 외에 이제 지금 올해가 제가 봤을 땐 당국대가 우승 찬스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스카우트를 잘해야 하는데 그만큼 우승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 가운데 당국대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 게 당국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석점 던져봤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속공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홍석영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오늘 서 감독이 얘기한 주경식과 홍석영 두 선수가 해주면서 지금 1쿼터 7대7 예,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홍석영 선수 이번 시즌 뭐 석점 슛이 3개밖에 없었는데 오늘 시작과 함께 또 석점 슛을 터뜨려줬습니다. 외곽 쪽으로 하도현 바운드 패스 속임 동작 블락 성공. 다시 한번 공 잡아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예, 주경 선수가 전태영 선수 슛을 블락킥 해주면서 두 번째 슛이 흔들리면서 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지금 뭐 공동 8위에 쳐져 있습니다만 아, 매 경기 정말 타이트한 경기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골밑 속임 동작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석현 선수가 잘 연결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봉두현 선수가 잘 연결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베이스라인 타고 듭니다. 한 바퀴 빙 들어왔고요. 돌아서면서 권시현 외곽 쪽으로 하도현을 봤습니다. 권시현 샷클락 5초 남기고 던졌습니다. 뱅크슛 2점 성공. 지금도 스텝을 이용한 권시현 선수의 뱅크슛 정말 좋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하도현과 스크린 뭐 주고받는 플레이를 통해서 권시현이 또 2점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1쿼터 5분 15초 남았고요.
변준에게 석점이 지금도 초반부터 터집니다. 지금도 이게 스텝백 하면서 3점슛 쏜다는 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사실 변준 선수가 지난 경희대 개요전에서 뭐 7개의 턴오버 조금 많은 실수를 범했었는데 오늘 1쿼터는 뭐 침착하게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권시현 속임 동작 2점 미들레인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권시현과 전태영이 터진다면은 네. 당국대가 쉬운 경기를 하는데 동국대도 지금 경기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석점슛은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야투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100%를 보이고 있는 권시현입니다. 베이스라인 안쪽 골 밑에서 속여놓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주경식 주경식 선수가 하도현 선수의 블락킹을 의식한 웨이크를 잘 피하면서 2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경식 선수가 이제 변준영 선수가 없었던 그 부상 공백을 잘 메꿔줬었거든요. 전태영 외곽쪽으로 하도현 다시 한번 전태영입니다.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고요. 앞쪽 홍성민이 수비할 때 심판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도 홍성민 선수가 샤클락이 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파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파울하기보다는 차라리 뒤로 백스텝을 밟으면서 드라이빙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파울하기 좀 아쉽네요. 권시현이 석점 조금 길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골 밑 리버스 레이업 두 점 성공. 김영현 선수 리바운드에서는 강점이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뭐 김영현 선수가 올 시즌 평균 7개의 리바운드 득점은 3점 2점 조금 저조합니다만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선수였고요. 석승호 감독은 뭐 어차피 홍승규가 리바운드적인 부분이나 득점에서는 홍승규가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장기적인 레이스를 봤을 때 홍승규가 발목이 안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 부분만 김영현이 챙겨달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신입생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석승호 감독 뭐 이후로도 단국대학교를 끌고 나가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두현의 석점 조금 길었고요. 림 맞고 나온 공 홍석영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왼쪽 돌아서면서 반대편으로 홍성민 안쪽 컬인 수비자 파울. 오늘 주경희 선수가 몸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도현 선수한테 파울도 이끌어내고 하도현 선수의 움직임을 미리 판단해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는 주경희 선수입니다. 하도현 선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일 대학생 선발 대회 이제 이름값을 또 톡톡히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주경식 선수도 전혀 밀리지 않는 1쿼터 초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경희 선수가 낙생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주경희 선수가 2학년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많은 활약을 기대를 하고 있는 동국대입니다. 주경식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되면서 이제 14대 13 동국대학교가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동국대학교 1쿼터 뭐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외곽 쪽으로 전태영 스크린 받았고요. 전태영의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변준영 동국대학교 뭐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가 그랬습니다만 1쿼터에 뒤지지 않고 뭐 조금씩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준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경합 공격권은 당국대학교입니다. 이 약팀과 강팀의 차이는 3쿼터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쿼터에서 얼마만큼 우위에 점했냐 그래야 4쿼터가 준비가 되는데 3쿼터에 밀리게 되면 4쿼터에서는 거의 어려운 경기를 하기 때문에 1, 2쿼터는 거의 이제 탐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당국대학교 선수들도 뭐 조금 1쿼터에는 탐색전을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국대학교 선수들 뭐 주전 선수들이 고른 활약 속에 한 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고요.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권시현 하도현 하도현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하도현 선수가 이렇게 뭐 센터 뭐 골 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간이 석점슛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홍성민의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변준영 선수였죠. 네네. 오늘 변준영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네, 변준영 선수가 이제 또 당국대학교의 빠른 속공을 가로채기를 시도했었는데요. 지금 3명 달고 떴거든요. 그런데도 의식치 않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네요. 3월 16일에 있었던 이제 동국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첫 번째 맞대결 변준영 선수가 무려 33득점 그리고 5개 리바운드 7개의 스틸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변준영 선수가 무릎 부상만 아니라면 이번에 이상백배도 뽑힐 법했는데 네. 무릎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있거든요. 공두현의 페네트레이션 두 점이 터집니다. 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네. 또 빠른 석공이 전개되고 있는 동국대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건국대학교 이진욱 선수도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진욱 선수의 경기력이 급상승했었는데 오늘 또 공대현 선수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공대현 선수 1쿼터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태영 득점인정 상대 반칙. 석점 플레이 찬스를 가져갑니다. 네, 전태영 선수는 슛도 강점이지만 드라이빙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권시현 선수는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슈팅력이 이제 정확하니까 수비자가 타이트하게 붙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드리블 슛이라든지 뱅크슛을 이용하는 권시현 선수입니다. 앞선 공두현 선수의 페넌트레이션 두 점이 있었고요. 이 장면은 전태영 선수의 바스켓 카운트 보너스 원샷을 기다리고 있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홍성민 선수가 나오고 이광진 선수 1학년 선수죠. 194cm 두정중학교와 쌍용고등학교를 거쳐서 동국대학교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이광진 선수가 들어왔고요. 전태영의 추가 자유투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하도연 뒤쪽 내줬고요. 전태영이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천천히 앞쪽으로 공두현 석점차 동국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분 43초 뒤쪽 연결 변준영 스크린 받았고요. 변준영이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홍석영 석점 높이 떴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권시현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하도연 오버리 패스 외곽 쪽 내줬고요. 스스로 페인트 존에서 패스 게임 올라갔습니다만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도연 골밑 두 점 성공. 오펜스 부분에서는 확실히 김영현 선수가 네.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정태영 선수가 잘 이끌어졌는데 아직 이제 경험이라든지 대학리그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미스샷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변준영 스스로 파고드는데요. 수비수 3명이 달라붙습니다. 변준영 외곽쪽 공 내줬고요. 주경식 반대편 변준영을 봤습니다. 앞에 하도연이 있고요. 변준영 클락 3초, 2초, 1초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센스 넘치는 플레이로 공격권 가져옵니다. 지금도 변준영 선수가 하도연 선수 안에 빠른 스피드로 제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격 제한 쫓기면서 변준영 선수가 무리한 슛을 했습니다. 아, 연이은 또 이광진 선수 1학년 선수였는데 또 재치 넘치는 플레이로 김영현 선수를 몸에 맞추고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주경식 변준영 스크린 받았습니다. 변준영 주경식에게 연결 골밑 베이스라인 두 점 풋백 성공. 변준영 선수가 지금 자기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뭐 이제 후반기 또 복귀를 하면서 세 경기 뭐 지난 고려대학교 경기 경희대학교 경기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있는 1쿼터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변준영 선수고요.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8초 6초 남았습니다. 김영현 외곽 쪽으로 하도연의 석점 꽂혔습니다. 1쿼터 양팀 선수들 정말 팽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20대 20 동점으로 1쿼터를 종료시켰습니다. 제 1쿼터 같은 경우는 빠른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도 뭐 실수 없이 계속 떠들어댔는데 네. 그만큼 빠른 석공과 그리고 적중률 높은 외곽슛이 보여진 1쿼터였습니다. 하도연 선수가 마무리 석점슛을 터뜨려주면서 이제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20대 20 아주 팽팽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선수들도 뭐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 좋은 경기를 펼쳐 보였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아, 뭐 또 단국대학교 마스코트와 함께 단국대학교 홈팬들이 열렬한 응원을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단국대 홈이기 때문에 응원의 열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단국대에 맞춰져 있는 게 여기 단국대 체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이제 또 이번 시즌 6개, 7개째 또 석점슛을 터뜨려주면서 이제 20대 20 동점을 만들어줬고요. 김영현 선수, 하도현 선수가 이제 9득점, 뭐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경수 선수가 8득점, 변준우 선수가 7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지금 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하도현 선수가 작년에 득점왕, 15년도에는 전태영 선수가 득점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목표가 올해 또 득점왕을 하고 싶다고 욕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뭐 홍석영 선수와의 약간의 또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었고요. 이 쿼터 시작하면서 실책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전태영 바운드 패스 하도현에게 밀어줬습니다. 찬스죠. 오베드 리번. 지금은 엘리우 패스였는데. 예, 지금 원종훈 선수가 이제 패턴 플레이를 하면서 네. 커팅과 동시에 김영 선수의 백스크린을 하면서 엘리우 덩크까지 나올 뻔했는데 예, 그런 연상은 NBA에서나 볼 법했는데. 아니 이 골이 정말 들어갔었더라면 9시 뉴스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요. 네. 오늘 뭐 단국대는 뭐 열기의 도가니로.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예. 지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또 분위기를 한껏 올릴 수 있었던 김영현 선수의 뭐 플레이였고요. 김영현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런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날려야 아무래도 자기 이름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마스코트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또 김영현 선수의 치어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식 앞쪽에 하도현이 있습니다. 주경식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 지금도 주경식 선수가 정말 힘있게 올라가면서 하도현 선수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프라인 부근부터 단독 돌파 이후에 또 2점을 올려놨습니다. 주경식 오늘 이제 10득점째 만들어내는 순간이었고요. 김영현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권시현 김영현 골밑 2점. 지금도 권시현 선수가 외곽을 보면서 네. 여의치 않으니까 김영현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잘 찔러줬습니다. 이제 하이포스 또 공 끊어냈고요. 하도현 골밑 2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경기 흐름에서 너무 맥없는 턴오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 하면 동국대 잘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실수라면 경기 흐름이 만약 단국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실책은 줄여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선수들 이제 뭐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또 실책이 경기의 또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공두현 자신 네. 스스로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자기가 쏘고 나서 세컨 리바운드 했죠. 네. 파고들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공두현 선수도 상당히 탄력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175cm 선수인데 뭐 IJ 토마스가 좀 뭐 연상이 되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예, 지금 아마 보스턴과 뭐 지금 보스턴이 올라갔죠. 네. 아 보스턴이 올라갔네요. 네. 그 선수 못지않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공두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단국대학교 교체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3번에 원종우 선수가 나왔고요. 10번에 윤원상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원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9세 대표 앱들이에 뽑혀있는 윤원상 그렇죠, 선수입니다. 네. 네, 또 많은 국제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뭐 또 이번 시즌을 끝내 또 시즌 중에서도 국제대회에 많은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 또 동국대학교 특유의 석점슛 세레모니가 나왔습니다. 변준현 선수 오늘 확실히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자유투 100%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외곽 쪽으로 하도현.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맨들이 외곽 쪽으로 많이 나와주면서 스크린을 많이 걸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텝백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현 선수가 슛이 올라가는 게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과감하게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슛 적중률이 상당히 지금 좋은 변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밑 연결시켰고요. 홍석영 골밑 두 점 성공. 홍성현 선수가 장점이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공격에서 홍성현이 지금 밀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홍성현 선수가 이제 190cm 뭐 포워드를 보는 선수인데 골밑에서의 그 움직임이 정말 남다릅니다. 하도현 전태영 스크린 걸어줬고요. 전태영 다시 하도현 탑에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전태현 석점 높게 튄 공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앞쪽으로 변준영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노루 패스 홍석영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지금도 변준현 선수가 아울렛 패스
왼쪽으로 보면서 노르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홍성희 선수가 힘이 좋다 보니까 어깨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변준호 선수 저희가 뭐 후반기 세 경기를 또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경기 중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변준호 선수입니다. 변준호 선수가 뭐 무릎 부상만 아니었다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국가대표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변준호 선수가 성균관대전에서 부상이 있기 전까지 평균 득점이 30점이 넘었었거든요. 대학리그에서 30점 평균 득점을 기록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왜냐면은 이제 뭐 대학리그라든지 프로 경기에서 보통 20점 되면은 예, 득점왕을 차지하는데 30점 되면은 득점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NBA 선수들도 뭐 득점왕을 하려면은 보통 30점에서 33점대인데 거의 뭐 NBA급 득점 을 갖고 있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변준영 선수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 복귀 이후에 조금은 고려대학교 경희대전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책도 많았고요. 뭐 턴오버가 좀 많았었는데 오늘 경기 뭐 실수 없이 깔끔하게 현재까지는 야투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끝난 그 NBA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는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팀의 한 60% 70% 차지했는데 네. 제임스 하든이 경기력이 떨어졌을 때 거의 승패의 한 거의 60% 70% 차지해요. 동국대한 또한 변준현 선수가 경기력이 좋았을 때 경기력이 경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동국대의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있다는 건 뭐 한편으로는 또 해결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또 변준현 선수에게 의존을 하다 보면 동국대학교 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NBA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 스테이트 그다음에 샌안토니오가 들어가 있는데 네.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농구를 하기 때문에 네. 주축 선수 토니 파커라든지 레너드가 많이 그렇죠. 빠졌거든요. 네. 이제 주경식 선수 자유투 1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군은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전반전 이제 7분 남았는데 지금 뭐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는 뭐 후반전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뭐 차분히 전반전을 마쳤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권시현 본인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도현 리바운드 따냈고요. 앞쪽으로 변준영 다시 한번 빠르게 템포를 죽여봅니다. 변준영 바운드 패스 외곽 쪽 첫 번째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준영. 지금도 아까 전에 뭐 풀코트 프레스 당국대 했기 때문에 그때 동국대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게 턴오버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다시 당국대에 흐름을 준다는 거는 동국대 경기를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선수들 뭐 지금까지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아, 순간순간 나오고 있는 이런 실책들이 예, 또 상대방에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책 이후에는 분명히 상대팀이 또 득점을 성공을 시키거든요. 예, 그 득점을 하도현 선수가 올려줬네요. 그렇습니다. 공을 한번 끊어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하도현이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권시현 날아 올렸습니다. 지금 턴오버 이후에 동국대가 연속 4득점이죠. 네. 예, 역전을 당했는데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또 전반전 6분이 남았기 때문에 예,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마음이 좀 급해 보인다고 할까요? 공도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스스로에 대한 좀 뭐랄까요? 마음의 좀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이 약팀과 강팀의 차이는 흐름이 왔을 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강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을 때 몰아치는 게 당국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국대 같은 네. 경우는 하도현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 팀은 당국대는 폭탄이래요. 한번 몰아칠 때 거침없이 몰아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변준영 선수가 나왔고요. 4번 정우상 선수가 들어가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당국대 석점 림 맞고 뒤쪽으로 크게 튀었습니다. 하도현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하도현 선수만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오늘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현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으로 킥아웃 가로채기 하지만 인플레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몸싸움으로 보고 골이 경합이 되면서 공도현 선수가 치고 나갔는데 네. 그냥 정상적인 몸싸움을 봤기 때문에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면서 당국대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서대성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지금 이 상황이죠. 네. 지금 보시죠. 아유 지금 공도현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느린 화면으로 만약에 이제 리플레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공도현 선수가 고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를 지금 가격을 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 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대학리그 같은 경우 비디오 판독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심판들은 3명이 10명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도 이제 대학리그에서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이제 뭐 프로농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좀 심판의 판정에 대한 CCBB를 잘 가려주고 있는데 이런 또 이제 대학농구까지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면 훨씬 더 홈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깨끗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 오심이라든지 그런 거 가 없다 보면은 불만이라든지 경기의 승패의 뭐 심판에 따라서 졌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깨끗하고 정확한 판정이 내려질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오늘 뭐 홈 관중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당국대학교 농구부의 인기가 정말로 높다고 하거든요. 우선 당국대가 경기력도 높고 승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승권에 있는 당국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은 당국대를 찾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당국대학교 저희가 뭐 권시현 선수와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게 된다면 또 축제를 또 즐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홍성민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주경식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윤원상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 탑에서 페이크 모션 이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은 윤원상 선수가 왼쪽 스텝이 끌리면서 트래블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번에도 당국대학교에 실책이 있었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대방의 뭐 실책 점수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패턴 플레이를 하나 지시했죠.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안쪽 넣어줬습니다. 홍석영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외곽 쪽으로 홍성민 석점. 네, 홍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외곽에 찬스가 나는데 한두 개만은 성공을 한다면은 후반전의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팽팽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당국대학교 이제 2쿼터 4분 40초가 남았습니다. 하도연 페인트 존 어베드 패스 연결시킬 때 예, 전호상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전호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하도연 선수가 뭐 직접 올라가는 뭐 공격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측면에서도 오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연 선수가 포스트에 지금 공을 잡을 때 지금 보면은 엔드라인에 홍성민 선수가 더블팀 오게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하도연 선수 간파를 하고 김영현 선수 커팅을 봐주면서 찬스가 났습니다. 이런 뭐 자신에게 붙는 수비들 통해서 동료 선수에게 또 공간을 활용해 준다. 이것이 또 에이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센터 선수들이 이렇게 어시스트 능력이 좋다면 그만큼 경기력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경식 외곽 쪽으로 정우상 오버드 패스 주경식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를 파고들면서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지금 골밑에 주경식 선수가 아까 전에 하도현 선수 페이크에 이은 슛을 처음에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는 하도현 선수의 블락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불안하게 쏟아 보니까 실패를 해서 지금은 당국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우 포스트 쪽에서 뭐 주경식 선수 주변에 뭐 당국대학교 선수 4명이 있었거든요. 좀 외로운 공격을 펼쳐봤었던 주경식입니다. 하도현 킥아웃 안쪽 A패스 연결되지 못했고요. 앞쪽 정호상이 치고 나갈 때 수비다 파울이었습니다. 예, 지금 윤원상 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네. 잘못하면 유파울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프로농구와 대학농구 뭐 판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선수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박빙이기 때문에 그런 파울 하나 때문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격 주경식 오른쪽 홍성민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홍성민 선수가 3점과 2점 야투가 정확치가 않아요. 하도현 앞쪽으로 빠르게 오른손 레이업 2점 성공. 이제 동국대학교 선수들 어느새 6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만들어가는 패턴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경식 외곽 쪽으로 바운드 패스 공 끊어냈습니다. 당국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 하도현 선수가 영리한 게 파울을 주경기 선수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공을 던져놓고 예, 슛을 시도하면서 자유투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원종 선수가 빠르게 공을 끌어냈었고 앞쪽에 있는 하든 선수에게 연결시키면서 동국대학교가 파울로 끌어냈습니다. 서대성 감독 조금 답답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와중에 바로 변준영 선수로 교체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나오고 변준영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도현이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하도현이 오늘 뭐 득점, 뭐 어시스트 모든 부분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백배 뽑혔다는 그 자기는 레벨이 틀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도현 선수입니다. 또 이제 뭐 머리를 염색을 하면서 또 경기력이 또 한껏 올라오고 있는 하도현 선수고요. 석승호 감독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도 뭐 빠르게 조금 만들어가는 인지샷을 좀 날려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홍석영, 홍성민입니다. 외곽 쪽으로 종호상이 연결될 때 다시 한번 공격권은 단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후반전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홍성민 선수가 야투라든지 여러 면에서 성공을 시켜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조금 홍성민 선수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동국대학교 딱히 위기라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뭐 군인들의 그런 실책에 의해서 경기 주도권을 단국대학교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더 집중해줄 필요가 있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전태영 탑 쪽으로 김영현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원종은 다시 전태영 본인 얼밋 김영현 컴비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하도현 원종훈이 권시현에게 하도현 탑 쪽에서 석점 높이 뛰었습니다. 아 지금은 전호산 선수가 박스하는 과중에 전태현 선수가 밀었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전호산 선수가 이제 뭐 신장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리바운드 간 경합 과정에서 파울로서 한번 공격권을 끊어봤습니다. 전태현 선수 같은 경우 득점력이 2015년도에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력이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 외곽 플레이, 드라이빙까지 갖춰준 선수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현 선수 이번 시즌 뭐 17.8 득점, 하도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팀 내 득점 평균 1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올 시즌 하도현과 함께 팀을 또 공동 2위까지 올려놓고 있는 전태현입니다. 자, 이제 2개 모드 들어갔습니다. 38-28 점수 10점차 단국대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앞쪽에서 뭐 정우상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홍석연 본인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홍석연 선수가 지금 1쿼터 2쿼터에 잘해주고 있는데 네. 주경희 선수까지 조금 더 해줬는데 지금 위축되면서 지금 경기력이 조금 8점차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후반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할 필요 있는 홍석연과 주경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은 정돈이 필요한 동국대학교고요. 샤클라 8초, 7초, 6초, 5초 남겨놓고 석점이 원종훈에게 터집니다. 오늘 원종훈, 권시현, 전태영 득점이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권시현, 윤원상범, 전태영 외곽 쪽에서 이제 단국대학교 축보를 쏴주고 있고요. 변준영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주심에 히스를 울렸습니다. 지금 보시죠. 전태영이 베이스라인 파고 들어갔고요. 원종훈에게 깨끗하게 왼쪽에서 석점 터졌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합니다. 동국대학교 정호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정호상 주고받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 타임에서 석점이 정호상입니다. 정호상 선수 지금 흐름이 넘어갈 때쯤인데 네. 전반전에 세기 3점 슛을 넣어주면서 후반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동국대학교 저 석점 슛도 석점 슛인데 세레모니요? 세레모니 저게 너무 또 감질만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뭐 NBA 선수들 많이 하고 요즘에 뭐 세레모니들을 워낙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벤치에서 많이 재밌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하도현 올라갈 때 술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을 조금 부여잡고 있는 하도현 선수인데요. 왜냐면 이게 착지할 때 지금 보시죠. 빵이야. 또 맞은 선수는 표정이 리액션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2쿼터 1분 8초가 남아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8점 앞서 있는 2쿼터입니다. 하드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끝나는 대로 일본을 넘어가서 일본 도쿄에서 시나가와에서 19일부터 열려질 이성대표 그렇죠, 네. 대표의 선발대회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마치고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입는다면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경기를 일본 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더 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 뭐 한국 대표팀이 뭐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예, 조금 세레모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부터 이제 10년 동 정도 이제 기간이 없는 그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오늘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또 대표팀 여자 대표팀을 이끌게 되겠죠. 예, 뭐 지금 40회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상백 배인데요. 여자부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윤 감독이 이번에 40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많이 이어가왔고 자기 또한 또 많이 부담이 돼서 이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이기겠다고 각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농구 역사에 뭐 지대한 공을 세운 이상백 박사의 뜻을 기려서 뭐 한일 교류전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도 뭐 이런 농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어제 타계를 하셨죠? 예, 나은표 선생님인데요. 네. 원래 농구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농구 부장으로 많은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농구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리그에 오셔서 항상 농구장에서 응원도 하고 많은 선수들을 발굴한 나은표 우리 부장님께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농구에게 이런 큰 별이 또 지면서 또 후배 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또 의미 깊은 경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대학 농구를 즐기고 있는 또 홈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병아리 같은 머리띠를 또 머리에 꼽고 함께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하도엔의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아, 병아리 부대의 모습이 또 다시 나오고 있고요. 우리 동산에서 볼법한 악세사리들 네. 어디서 잘 구해오셨네요. 또 핸드폰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또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도엔의 자유투 2구 조금 짧았습니다. 네, 점수차는 9점차. 아직까지 한자리 점수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2쿼터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앞쪽 원종훈이 한번 막아서 봤고요. 변준영, 홍석영, 홍석영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도현 앞쪽으로 빠르게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윤현상 오버리 패스 킥아웃 탑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하도현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외곽 쪽으로 석점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 빠르게 홍석영 득점 성공. 지금은 하도현 선수가 어렵게 따냈는데 권시현 선수가 한 타임 좀 돌리면서 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과감하게 또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동국대학교 뭐 7점 차까지 따라오는데 추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슈터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 자신 있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하도현 선수가 계속해서 엘리우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이었고요. 샷클럭 3초, 2초, 1초 하도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변준영이었고요. 이렇게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2쿼터 전반전까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42-35 7점 차 단국대학교가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하도현 선수가 1, 2쿼터 특히 2쿼터에서 활발한 움직임,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많은 활약을 해줬고 변준영 선수가 장간에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흐름을 넘겨주면서 지금 현재 단국대가 42-35 단국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3, 4쿼터 후반 경기 양팀 선수들 어떤 경기를 펼쳐주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단국대학교의 전태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처음인데 네. 긴장은 안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번 시즌 단국대학교 그 어느 시즌보다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원동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손발을 많이 맞춰왔고 그리고 겨울 시즌에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단국대학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골밑에서는 하도현 선수가 이제 골밑을 지켜주고 있고 전태현 선수도 이제 외곽 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가 원래 이제 수비 쪽에 강점이 있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력이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워낙 조직력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든 팀적으로든 성적이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국대학교 캠퍼스 바깥에서 축제가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 축제 어떻게 즐기실 예정이신가요? 저희도 이제 대학생이고 성인이다 보니까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싶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앙대랑 게임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좀 술도 하면서 네.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잘 노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9번의 이재원 선수라고 있는데 네. 그 선수가 노는 거는 기가 막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전에서 승리를 내서 꼭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동국대학교전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일단 변준영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는 이제 동대가 밑에 밑선이 신장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외곽슛을 다 던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세 꺾이지 않고 끝까지 좋은 성적으로 시즌 마무리하고 싶고요. 저희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조금만 더 저희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희가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 시즌도 좋은 활약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태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두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두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팀 분위기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저번 시합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져가지고 좀 다운되긴 했는데 그래도 남은 시합들 이기면은 충분히 승산 있으니까 열심히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지난 경희대학교전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7점차 패배를 했었는데 공두현 선수의 활약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어떤 피드백을 선수들과 주고받으셨나요? 좀 지금 준영이가 들어왔는데 아직 몸 상태가 좀 완벽하지 않아서 다른 팀 수비수들이 준영이를 되게 많이 압박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경기는 좀 준영이한테 의존하지 않고 남은 선수들끼리 그래도 잘 풀어보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공두현 선수 올 시즌 석점포가 뭐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신만의 석점포 비결이 있을까요? 그 비결은 없고 그냥 저 1학년 경민이랑 새벽마다 슛 연습하고 뭐 자꾸 연습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두현 선수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팀으로는 일단 8강에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치지 않고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국대학교전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두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전반전 뭐 단국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전반전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하도연, 전태영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준현 선수가 1쿼터에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가 이제 2쿼터에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준현 선수의 턴오버가 조금 있으면서 한 5개 정도 지금 턴오버가 전반전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 7점 정도 뒤지고 있는데, 3쿼터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따라서 네. 4쿼터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재범 기자가 저희에게 와서 재밌는 경기 중계해서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요. 오늘 또 뭐 이재문 기자도 와 계시고 많은 또 관계자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이제 뭐 단국대학교 기록지를 조금 살펴보면 전태영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뭐 하도현 선수가 18득점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예, 단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태영 선수가 슛이 지금 외곽 슛이 6개 던져서 하나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작은 키지만 득점한 출신이에요. 또 2015년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권시현 선수는 슛은 장점은 있지만 드라이빙적인 것은 좀 약한 면이 있는데 네. 예,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경기에 이제 조금 수비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시현 선수가 슛이 좋기 때문에 수비들이 바짝 붙는데 전태영 선수는 슛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드라이빙까지 그리고 이제 파울까지 얻어내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 선수와 주경식 선수가 각자 10득점 그리고 11득점을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조금 턴오버 3개씩 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 주경 선수가 이제 경기력 이제 과감하게 이제 하도현 선수를 1대1 해주면서 자신 있게 했었는데 턴오버를 하면서 예, 벤치로 물러나는 주경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양팀 선수들 코트를 바꿔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영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홍석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민 선수가 찬스가 많이 나고 있는데 3, 4쿼터에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성공을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 향방이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도연 전태영에게 공 넘겨줬고요. 어바이드 패스 하도연 주고받았습니다. 전태영 답쪽에서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하도연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쪽 파고들 때 주전이 히스리 울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변주영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사이드 아웃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오늘이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동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 96-88 8점 차로 동국대학교가 좀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뭐 저력을 보여줬었던 동국대학교의 경기였었거든요. 예, 지금 느린 화면으로 나왔는데 변준현 선수의 플러에 땀이 있었는지 미끄러지면서 예, 권시현 선수에게 파울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또 플러에 이런 미끄러움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미끄러지면서 잘못할 경우에는 무릎 인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종은 줄 것 찾고 있습니다. 김영현 넘어졌는데요. 권시현이 패스 하도연 오른쪽 석점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경기 선수가 하도연 선수가 외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거는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하도연 선수 뭐 4번 정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에서 계속해서 석점을 오픈 찬스에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하도연 선수가 뭐 적중률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메이드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핸드업을 해줘야 됩니다. 페인트 존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도연 선수가 뭐 성공률이 좀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 경기까지 13개 중에 6개를 성공을 시켰었거든요. 46%의 3점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좀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하도현 선수의 외곽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센터 4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안 붙는 주경기 선수였는데 지금 외곽 슛이 먹히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는 그만큼 승리를 잡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서대성 감독이 경희대학교전에서의 말씀해서 주신 것처럼 선수들이 좀 자만심이 있다. 이것이 뭐 패배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홍석영 선수의 또 석점 슛이 있었습니다. 아 정정에 들어갔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홍성민 선수였죠. 아까 네. 제가 전반전에 끝나기 전에 홍성민 선수가 후반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3점 슛을 터져줬네요.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전태영 샷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전태영의 석점이 꽂혔습니다. 지금 전태영 선수가 외곽이 살아난다면 지금
당국대 지금 4쿼터에 쉬운 경기를 할 수 있고 동국대는 3쿼터를 잘 맞춰야 4쿼터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도현 선수와 오늘 전태용 선수가 각각 두 자리 점수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또다시 3쿼터에 석점 슛으로 팀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권시현 선수가 전우상 선수한테 파울을 했죠. 동국대학교 공격. 석승호 감독은 뭐 많이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또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홍석영 인바운드 패스 정우상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페인트 좀 안쪽 베이스라인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홍성민 선수가 놓친 거를 주경식 선수가 세컨드 리바운드에 이은 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또 3쿼터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국대학교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하도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주경식 선수가 핸드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수비하고 있어요. 하도현 스크린 걸어줬고요. 권시현 오른쪽 선택 전태현 안쪽 파고들면서 킥아웃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도현 이번에 왼쪽 45도 전태영 서점 좀 짧았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오늘 공격, 리바운드 모든 면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7분 20초고요. 당국대학교가 10점 앞서 있습니다. 변준영 오른쪽 답 쪽으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아까 전화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하네요. 앞쪽 빠르게 골 밑 김영현 도전 성공! 아까 전에 몸 푸는 거 보니까 김현 선수가 탄력이 괜찮던데 아 지금 이것도 어이없는 전호상 선수의 실수예요. 네. 미드아웃 나가는 도중에 원종훈 선수를 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넘겨주면서 동국대가 잘하고 있는데 아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운드 패스 찔러줬고 김영현이 골 밑에서 기다리다가 두 점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네. 밀치면서 두 손을 밀치면서 전호상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지적이 된 전호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 상황에서는 굳이 꼭 필요한 파울은 아니었었거든요. 당국대학교의 공격 하도현 탑 쪽으로 김영현 어바이드 패스 왼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 리바운드 따내고 있고요. 앞쪽으로 주경식 바운드 패스 지금 미스매치거든요. 홍석영 다시 주경식 아 지금도 김영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스켓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주경식도 높이를 의식해서 과감하게 떴는데 다행히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투샷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국대학교의 공격은 아 지금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공격이었습니다. 주경식이 잘 또 1구 성공시켰고요. 서대성 감독이 마른 입술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주경식 자유 때 1구 성공시켰고요. 자유 때 2구 들어갔습니다. 점수차는 계속해서 10점 차는 유지를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고요. 당국대학교도 뭐 사실 빠르게 좀 따라갈 필요가 있나 더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력은 지금 동국대나 당국대나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탑 쪽으로 김영현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낼 때 김영현의 손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지금 김영현 선수가 자기가 안 들어간 걸 알고 탭패스를 하도현 선수에게 줬는데 조금 세서 하도현 선수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한 자리 점수차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경식 안쪽 밀어줬고요. 홍석영 골밑 도점! 지금 홍석영 선수가 전태영 선수의 미스매치가 자주 나고 있는데 홍석영 선수가 힘으로 우위를 가지면서 이 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김영현 선수가 뭐 10cm 정도 더 큰 선수거든요. 홍석영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페넌트레이션 외곽 쪽으로 공 따냈습니다. 권시현 탑 쪽에서 하도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홍성민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변준영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른쪽 홍성민 공줄 주컷을 찾고 있는데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샤크라 계속 흘러서 6초 5초 남았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성현 선수가 미들보다는 지금 인사이드 아까 전처럼 인사이드 두세 명이 붙었을 때 외곽을 본다든지 자기 공격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미들 레인지 점퍼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홍성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도현이 먼 거리에서 달려들어와서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전태현 하지만 이때 트래블링. 지금 이제 전태현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스텝을 먼저 밟았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홍석영 선수의 뭐 골 및 두 점 묶어내면서 8점 차까지 쫓아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3쿼터에 홍석영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전태현 선수를 얼마만큼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근소한 경기를 펼쳐지고 봅니다. 지난 두 경기 뭐 경희대학교전도 그랬었고 고려대학교 경기에서도 홍석영 선수가 골 밑에서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도 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경식, 변준영. 탑쪽으로 지금도 이게 엉기면서 반칙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부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도현 선수가 변준영 선수를 좀 걱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변준영 선수가 뭐 성균관대전에서 부상이 있은 이유로 동국대학교가 좀 어려운 경기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부상적인 측면을 조심을 해줘야 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지금 보시죠. 하도현과 지금 뭐 김명현 선수가 조금 권시현 선수였군요. 엉켜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팟블렛에서 보면은 권시현 선수 라이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변준영 선수요.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악착같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양팀에 또 변준 선수도 뭐 이름값으로는 뒤지지 않는 선수거든요. 변준영 외곽 쪽으로 공 빼줬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45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도현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공격돌 수비 둘인데요. 하도현 공격권 동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하도현 선수가 몸을 아끼자고 허슬플레이 했는데 부상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2대2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앞으로 치고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쪽에 정호상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호상 선수도 뭐 공에 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날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센터라인이면 같이 뛰어도 상관없는데 전호상 선수 그렇죠. 가도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현 선수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앞쪽에서는 이제 뭐 전태웅 선수와 변준호 선수가 몸싸움을 벌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방 압박 수비를 펼쳐 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쪽 길게 연결 홍석영 탑라인 넘어왔습니다. 정호상 탑 쪽에서 3위 지역방을 서고 있는 단국대학교 바운드패스 오른쪽 연결시켰습니다. 45도 석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동국대학교 탑으로 정호상 정호상의 석점이 터집니다. 지금 홍성민 선수가 세컨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전호상 선수의 어시스트 그러면서 정호상 선수가 잘 깔끔하게 3점슛 처리해줬습니다. 5점 차까지 쫓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동국대학교 전태영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업 2점 성공. 아 신장의 위에 홍성영 선수가 있었는데 전태영 선수가 리버스 슛 잘 성공을 해줬습니다. 전태영 선수가 오늘 홈에서 자신의 이름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쪽에서 변준영 전태영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라이벌 전태영 변준영 왼쪽으로 어바리 패스 주경식 골밑 외곽 쪽 변준영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 제한 시간에 몰리면서 네. 좀 다급하게 쏘면서 에어볼이 나왔네요. 좀 이제 공격을 뭐 패스를 원활하게 뭐 외곽 쪽으로 펼쳐주고 있는 동국대학교인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제한이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쫓기면서 적중률이 낮은 슛을 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도현의 외곽 패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넘어지면서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네, 지금 주경식 선수의 파울이거든요. 주경식 선수와 하도현 선수의 경합이 있었고요. 주경식 선수가 파울로서 지금 코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도현 선수 확실히 이제 뭐 넘버원 뭐 4번 정도를 보는 대학 리그에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하도현 그리고 이제 허훈 고려대는 뭐 김낙현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하도현 선수도 1라운드에 과연 몇 순위에 지명될지 뭐 주목이 되는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즌에 뭐 황금 드래프트다 이런 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또 그 선수들이 프로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는데 아 또 올 시즌도 굉장한 드래프트의 이름값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연대 이제 청기범 선수가 삼성에서 예, 활약을 했었고 또 이제 이종현 선수 그다음에 SK의 최준영 선수까지 그렇죠.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우리 프로농구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대학리그에서도 이제 프로까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경기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이 대학리그입니다. 확실히 뭐 예전보다 대학리그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평이 지대하거든요. 이제 뭐 어시스트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네. 개인기는 많이 좋아졌다고도 봅니다.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변준영 바운드 패스 홍성민이 주경식이 밀어줬고요. 골 및 득점인 정상대 반칙! 홍석영이 석점 플레이에 아 지금 홍성민 선수였죠? 네 저희가 홍석영 선수가 있고 홍성민 네. 선수가 있습니다. 홍석 뭐 듀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도 네. 항상 헷갈리는데 지금 보시죠 주경식이 반대편에 있던 홍성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동국대학교 넉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 뭐 유일한 동국대학교 상여 선수거든요. 자신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3쿼터에 홍성민 선수가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3쿼터에는 자기 뭐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뭐 사실 3쿼터까지 수비가 가장 좋은 뭐 대학농구 리그 팀인데 3쿼터까지 실점이 평균 47점이었거든요. 아, 그 점수를 상회하는 50점을 넣고 있는 동국대학교고요. 하도현이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공두현 뒤쪽으로 홍성민 탑쪽에서 정우상 변준영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홍성민 변준영의 공을 단국대학교 끊어냈습니다. 공격들 수비 셋인데요 밀고 들어가면서 전태훈 선수가 한번 떠봤습니다. 예, 지금도 전태훈 선수가 변준영 선수한테 파울을 잘 이끌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변준영은 4파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4쿼터에 지금 2쿼터에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변준영 선수 예 다행히 또 서 감독이 빼주고 있네요. 지금은 뒤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변준현 선수가 어차피 자기가 줘야 될 거는 줘야 되는데 전태현 선수가 파울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변준현 선수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동민 선수, 2학년 선수거든요. 안남중학교와 재물포 고등학교를 거쳐서 동국대학교에 입단을 했습니다. 전태형이 잘 때리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동국대 선수들이 2부 17초를 얼마만큼 잘 마무리해줄에 따라서 또 4쿼터의 변준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이 되네요. 동국대학교가 이제 뭐 가시권에만 뭐 단국대학교 점수차를 둔다면 4쿼터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쿼터가 될 거거든요. 뭐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4쿼터에 33득점을 몰아쳤었던 동국대학교고요. 공두현 정우상 이제 이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공두현 정우상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우상 샤클락은 14초 10초 남았습니다. 공두현의 석점 깨끗합니다. 아 오늘 변준영 선수 외에 많은 선수들 공두현 선수 아 3점 슛 오늘 경기 승리를 한번 잡아가겠다는 3포인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점수찬 석점차입니다. 외곽 쪽에서 전태형 석점 높게 튀었고요. 리바운드 잡을 때 이번은 한국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예, 원종훈 선수가 리바운드 루즈볼 상황에서 파울을 했고 그렇게 되면 팀 파울이 자유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 아 이제 한국대학교가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 4개 이제 한 번만 더 파울을 하게 된다면 자유투를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동국대학교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3쿼터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동국대는 이렇게 가면은 4쿼터에 이제 변준 선수가 어떤 이제 경기력을 더 끌어올릴지 1쿼터 같은 경기를 한다면은 오늘 경기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상 선수 자유투 1구를 아쉽게 놓쳤고요. 3쿼터 남은 시간 1분 32초입니다. 정우상 선수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고요. 56대 53 단국대학교 석점 앞서 있습니다. 정우상의 자유대 2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1분 30초 사실 공두현 선수의 저 석점 플레이 공두현 선수가 이제 꼭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3점 슛을 또 잘 넣어주는 선수인데요. 외곽 쪽으로 하도현 탑 쪽으로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합상한 앞쪽으로 정우상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왼쪽 공두현 공두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영현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멀리 하도현을 봤습니다. 하도현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던질 테면 던져봐라. 하도현의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공두현 지금도 이제 홍성민 선수가 싸볼 테면 싸봐라 지금 거의 거리를 주면서 수비를 안 했거든요. 정말 싸볼 테면 싸봐라였습니다. 안쪽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
아, 공격자 파울이었군요. 예,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심판의 설명인데 주경기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국대학교 3쿼터를 이제 동점 상황에서 끝마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주경기 선수가 그대로 올라가 봤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해보는데요. 예, 샘서클 안에 지금 하도현 선수가 두 발이 나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에 주경기 선수가 부딪혔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에어리언의 유자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세미 차진 구역인데 네. 오펜스 파울 이제 발 하나가 뒤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안 되는데 네. 하도현 선수 두 발이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확실한 또 파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또 강우현 해설이었고요. 지금 어차피 한 번씩 당국대가 하고 동대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맞고 나서 동점으로 아니면 역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이 너무나 중요한 당국대고요. 이번 수비도 굉장히 중요한 동국대학교입니다. 스크린 걸어줬고요.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원종은 엉겨붙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지금은 전호선 선수는 원종호 선수가 혼자 넘어졌다는 액션을 하고 있는데 네. 심판은 원종호 선수의 투샷을 주었습니다.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종호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었고요. 지금 이 느린 화면이죠? 네. 지금 예, 네. 경합 와중에 정호 선수를 밀었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원종호의 자유대 1구 들어갔고요. 이제 점수차는 넉점차까지, 석점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넉점차죠. 원종호 3학년 자, 또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 리바운드 따냈고요. 원샷 플레이 가능할까요? 아,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당국대학교. 지금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원샷 플레이 하면서 18초 그냥 돌리든지 아니면 했으면 끝나는 경기인데. 외곽 쪽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티빈 들어가지 않고요. 하도현! 3쿼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국대학교 동국대학교의 경기 57-54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봤는데 서대성 감독도 열이 받았는지 발을 쳤어요. 지금 주경기는 18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공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네. 배터플라이 되는지 마지막 정리하면서 3쿼터를 한번 공격을 하고 끝날 상황이었는데 당국대대 뺏기면서 다행히 57-54로 3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과연 4쿼터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당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고 동국대학교 뭐 사실 두 자리 점수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네, 석점차까지 쫓아온 데는 성공한 동국대학교입니다. 예, 주축 선수들 외에 공수현 선수, 홍성민 선수가 3쿼터에 잘해주면서 3점차에 지금 지고 있지만 지금 변준 선수의 4쿼터에 지금 파울 트러블 때문에 빼주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공수현 선수라든지 홍성민 선수가 잘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에는 공두현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공두현 왼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력을 시킵니다. 아웃넘버 3-2인데요 뒤쪽에서 블락 성공 이동민. 공두현 주경식 하도현이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성민 정우상 바운드 패스 주경식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자 파울. 이번에는 주경식 선수가 앞선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동민
느리나며 있는 이동진 선수가 블락을 잘해줬어요. 네. 앞선 상황에서 주경식이 이제 수비를 이겨냈어, 권시현 선수 이겨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 너무 쉬운 슛이어서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강팀의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팀이란 게 별거 없지 않습니까? 넣어줄 땐 넣어주고 확실한 수비 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강팀 조건인데 정호사의 석점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방금 좀 상황은 좀 아쉬웠고요.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정호상 오늘 하도영과 전호사 두 번 만났는데 네. 전호상이 두 번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농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농구는 키 큰 선수들이 또 장점도 있지만 작은 선수들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스피를 통해서 또 키 큰 선수들의 또 피지컬을 이겨내고 있는 정호상 선수였고요. 수비자 파울과 함께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이동민의 인바드 패스 정호상 연결됐습니다. 권시현이 따라붙고 있고요. 정호상 주경식 뒤쪽으로 정호상 돌아들어가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김명현 선수와의 경합이었었는데 라인 크로스가 선언됩니다. 권시현 지금은 전호상 선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파울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약간 비꼈으면서 심판이 파울이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정호상 선수도 뭐 아직 앞선 장면이었는데 예, 먼저 공이 나갔다는 심판의 네. 설명이고요. 동국대학교는 이제 당국대학교의 이, 실책을 점수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동민 정호상 빠르게 왼쪽 홍성민 석점에 놀러 터졌습니다. 홍성민이 이렇게 해준다면 오늘 경기 당국대 예상할 수 없거든요. 57대 57 4쿼터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3, 4쿼터에서 두 개를 홍성민 선수가 성공을 시켜줬어요. 오늘 강우일 해설이 홍성민 선수의 활약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홍성민과 홍석영 지금 빈자리 있을 때 한 명씩 지금 홍성민과 포스트플레이 홍성민과 3, 4쿼터에 3점슛 두 개 아 정말 좋습니다. 홍석 듀오가 오늘 일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우상이 공 끌고 들어갔었고 홍성민에게 패스아웃 그대로 석점이 꽂혔습니다. 당국대학교 공격 권시현 득점 인정 상대 마치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권시현 선수와 전태현 선수의 이제 공격 스타일을 보면 네. 권시현 선수는 힘있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피해서 쏜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전태현 선수는 파울이 이끌어내는 동작이라든지 드라이빙이 상당히 가면서 슛도 좋은 전태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국대학교의 외곽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지만 역시 돌파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시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에는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권시현 선수 장점이 슛이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가 이제 슛이 좋은 반면에 드라이빙도 좋은데 권시현 선수는 이제 점점 경기를 할수록 경기력이 나아지면서 이제 원드리블 슛과 그다음에 드라이빙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권시현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주경식, 봉두현 연결됐습니다. 홍성민, 봉두현, 정호상 천천히 템포를 한번 죽여보고 있습니다. 봉두현 석점 던지지 않았고요. 다시 탑 쪽으로 오바이드 패스 이동민 왼쪽 봉두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하도현 빠르게 앞쪽으로 아웃 넘버 3대1입니다. 정호상의 파울. 이렇게 된다면 정호상 선수도 아 이렇게 된다면 오파 아 지금은 오파 파이 파울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 예, 변준영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정호상 선수 제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예, 전원선 선수가 외곽이라든지 리딩을 잘해주면서 변준 선수가 같이 있었다라면 경기 끝까지 재밌는 경기 할 것 같은데 전호상 선수가 빠져서 조금 아쉬운 경기를 아, 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변준 선수가 그 부담을 전호상 선수가 있었을 때 없을 때 얼마만큼 덜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수는 여전히 59대 57 두 점 차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7분 46초고요. 김영현 선수가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신중하게 자이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공격권은 당국대학교. 지금은 또
김행현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는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서로 같이 들어갔다 해서 점볼이 지적이 되면서 네, 당국대회가 공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행현 외곽 쪽으로 공 빼줬고요. 바운드패스 안쪽 날아올랐습니다. 지금 권시현 선수 패터플레이 하는데 반대쪽에서 전태현과 원정을 백도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넉점 차 쏟아가고 있는 당국대학교. 아쉽게도 지금 에이스칸 바이올레이션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합코트를 빠르게 넘어가지 못했고요. 이런 실책이 동국대학교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반전에도 있었고 후반전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경기 압박 수비를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개 잘해놓고 하나 실수하게 되면 또 이제 지는 것이 농구인데 모든 스포츠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폭발력이 있다는 당국대인데 당국대 한번 흐름 넘어가면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원정훈이 크게 넘어졌고요. 원정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심판이 잠시 경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원종훈 선수가 너무 크게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점프를 뜨면서 같이 경합이 된 상황이거든요. 자들이.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원종훈이 높이 떴었고 앞쪽에 이제 홍성민 선수와의 또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원종훈 선수가 크게 좀 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홍성민 선수는 정상적으로 있었고 원종훈 선수는 이제 몸을 비틀면서 이제 던지는 패스하는 상황이어서 착지할 수 있는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등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부상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국대학교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도 올라가야 되고 오늘 원종훈 선수가 없더라도 그 백업을 어떤 선수가 메워주더라도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홈팬들도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원종훈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원종훈 선수가 스스로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인 이제 충격이 그때 지금은 조금 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나 모레 되면 진통이 많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저희와 함께 또 농구를 중계하고 있는 김우석 기자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김우석 기자와 이재범 기자 모두 이제 또 대학농구에 오늘 또 당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당국대학교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원종훈 선수가 조금 큰 부상은 아니길 바랐는데요. 왜냐면은 전력상 지금 원종훈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데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의 차이는 확연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종훈 선수 빠른 스피드라든지 어시스트 능력을 갖고 있는 원종훈 선수인데 그렇게 되면 전태현 선수, 권시현 선수가 리딩을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공격 라인에서 전태현 선수와 권시현 선수의 이런 활약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이제 운동량이라든지 체력 소모가 있겠죠. 권시현 외곽 쪽으로 공 빼줬고요. 미들레인지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도 지금 넉점차 따라가는 점수를 꼭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운드 패스 주경식 외곽 쪽으로 변준영 왼쪽 공규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당국대학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6분 22초입니다. 바운드 패스 하도현에게 밀어줬고요. 앞쪽에 주경식이 있습니다. 하도현이 1대1 하겠다고 하죠. 하도현 샤크락 10초 8초 오버디 패스 공 끊어냈습니다. 동국대학교 변준영 앞쪽으로 빠르게 패스 주경식 오른쪽 이동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도현이 공 끊어냈고요. 동국대학교도 뭐 계속해서 석점 플레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골 밑에 지금 이제 김영현이라든지 하도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외곽 석점 전태영입니다. 전태영이 어려울 때 득점왕 출신답게 어려울 때 3점 슛을 성공을 해주네요. 동국대학교 벤치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이제 석점슛 찬스가 있었는데 모두 메이드 시키지 못했었고 결국 단국대학교가 석점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7점 차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시즌이 이제 장기적으로 치러질 때 보통 이제 지금 홍승규 선수도 부상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고 원정훈 선수도 지금 이제 허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출전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부상 선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 뭐 전태영, 권시현 두 명의 또 가드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5분 41초 같은 경우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태영 선수와 권시현 선수가 이제 리딩을 보면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경기에 이제 원종호 선수가 없을 때 석승호 감독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숙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가드진에 대한 이 가드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단국대학교가 공동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김영현 선수, 뭐 한호연 선수가 센터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단국대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종호 선수 이제 어시스트도 좋지만 빠른 속공 그리고 빠른 전개를 해주는 원종호 선수 있는데 그렇죠. 전태현 선수, 권시현 선수는 슈팅 가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 가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올코트로 드리블 치고 온다든지 수비의 압박을 이겨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원종호 선수가 이제 분배해서 해주는 상황을 전태현, 권시현이 해줘야기 때문에 그만큼 슛 적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종호 선수가 필요한 단국대입니다. 이제 전태영, 윤원상, 권시현 선수로서 가드진을 메우고 있는 단국대학교고요. 동국대학교 정말 중요한 공격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 수비를 펼쳐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 앞쪽으로 변준영이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왔고요. 변준영 오른쪽 추경식 선택. 한우현과 1대1 돌아서면서 점퍼 2점 성공! 지금도 주경식 선수가 영리한 게 파울콜이 불리면서 슛을 할까 웨이크를 하다 불리니까 슛을 쐈는데 행운의 슛이었어요. 정확하게 또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고 있는 주경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뭐 경험이라든지 경험이 이제 조금 이제 1년 차나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 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학리그에서 주경식 선수가 활약을 했고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경식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이제 넉점차. 앞선 두 번의 석점 플레이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주경식 선수가 보너스 원샷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5분 18초고요. 단국대학교가 넉점 앞서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전태영 오버리 패스. 이 공을 동국대학교 끊어냈는데 전태영의 재치 있는 플레이로 공격권 다시 가져오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1쿼터 이제 전반전에 원종호 선수의 패턴 플레이 했을 때와 전태영 선수가 있을 때 패턴 플레이 깔끔하게 원종호 선수의 때는 파울까지 김영 선수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유투까지 이끌어냈는데 지금 이제 전태영 선수가 이제 포인트 가드보다 슈팅 가드 역할을 하다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엔드라인 아웃인데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가드 부재 과연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지 정말 당국대에서는 좀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뭐 슈팅 가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포인트 가드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는 선수거든요. 예, 이제 뭐 권시영과 전태영이 이제 거의 이제 득점 부분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리딩과 이제 슈팅까지 자기 찬스를 만들면서 남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5분 앞으로의 이제 남은 5분을 얼마만큼 압박 수비 당국대가 왔을 때 그 턴오버를 하지 않고 공격을 이끌어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이번 뭐 시즌에 3승 7패 뭐 7번의 경기 중에서 2점 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한 경기에 한 자릿수짜리로 아쉽게 패배했던 경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그 아쉬움을 확실히 날려버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뭐 5분 남았지만 누가 이길지 앞으로 한 발 더 뛰는 선수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원상 인바운드 패스 연결시켰고요. 김영현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태영 샤클레 1초. 예, 지금도 수비 성공.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면서 동국대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일단은 수비를 성공시켜냈습니다. 이제 공격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압박 수비를 잘 이겨내야 되는 동국대입니다. 뒤쪽 공두현 앞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고요. 어버리 패스
하이퍼스트 바운드패스 안쪽 추경식 도전 성공. 추경식이 하도현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추경식 선수한테 어시스트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 잡고도 남은 시간 4분 34초 두 점 차까지 동국대학교 따라왔습니다. 하도현 킥아웃 석점 터집니다. 예, 윤원상 선수 지금 어려울 때 3점 슛 한 방을 해줬습니다. 윤원상 선수가 또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윤원상 선수는 지금 만 19세 엔트리 명단에 뽑아져 있고 이 선수 또한 3점 슈터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괜히 뽑힌 게 아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해내고 있는 윤원상이고요. 먼 거리 석점 림을 크게 외면했습니다. 예, 이제 5점 차 승부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경식의 뭐 골 밑에서의 두 점이 있었고 두 점 차까지 쫓아왔었는데 윤원상 선수가 또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봤습니다. 자코타 이제 4분 내외로 경기 시간이 남아있고요. 윤원상이 앞쪽으로 하도현 다시 외곽 쪽 윤원상 허점 터집니다. 윤원상 지금 하도현 선수가 지금 당국대 패턴을 보면 노에서 볼을 투입을 하도현 선수에 한단 말이죠. 그때 김현 선수가 슈터 데스크린 가면서 탑에서 3점 슛 계속해서 그 전법을 하고 있는데 동국대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윤원상 선수가 저희가 저렇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뭐 리그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오늘 경기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또 병아리 선수들, 아, 병아리 선수가 아니죠. 병아리 또 관중들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동국대학교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원상 선수가 또 결정적인 두 방으로 점수를 8점 차까지 벌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윤원상 선수도 그만큼 이제 청소년 대표라든지 유 19세 발탁이 돼 있는데 엔트리 명단이 지금 뭐 대학 선수 12명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선수 12명인데 그 7월 달에 세계 농구 대회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원상 선수도 이제 뽑힐지 여부는 오늘 경기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학 리그에서 그만큼 활약을 해주면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윤원상 선수입니다. 윤원상 선수 뭐 김영선 선수와 함께 새내기로서 또 팀 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전태영, 권시원,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 두고 22개 석점슛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석점슛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윤원선 선수가 장기가 슛이기 때문에 윤원선 선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동국대에서 그거를 막아주지 못하고 연이어서 두 개를 허용을 하면서 지금 8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윤원선 선수의 그런 석점이 있기까지는 하도현 선수가 또 선수들을 많이 끌고 들어갔었거든요. 아무래도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어시스트 부분까지 하도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죠. 하도현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변준영 백승환 모바일 패스 주경식 외곽 좀 나갔습니다. 샤클락 5초 4초 블락 성공. 당국대학교 주고받고 아웃넘버 골밑 다시 한번 윤원상입니다. 4쿼터는 윤원상 8득점 정말 감독으로서는 정말 투입과 동시에 8득점 정말 오늘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신입생이거든요. 아 대단해요. 형들 내가 할게. 제가 봤을 때는 하도현 선수가 오늘 제일 이뻐할 선수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백승환 선수죠. 동국대학교도 이대로 무너질 수 없거든요. 백승환 이번 경기까지 득점이 없었던 백승환 선수였는데 가장 중요한 석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차는 7점 차 아직까지 권시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도현 지금은 할 때, 네. 예, 주경 선수가 리바운드 뺏긴 이후에 하도현 선수가 세컨 리바운드 하면서 붙여쏘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권시현이 수비수 한 명 벗겨냈었고 외곽 쪽에서 석점 하도현이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풋백 시도할 때 주경식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금발에 하도현 잘 들고 성공. 감독은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지시라든지 그 들어간 선수가 해결을 해준다면 얼마만큼 이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그런 전략이 선수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윤원상 선수가 그 다음 경기까지
제 원종훈 선수의 빈자리를 얼마만큼 메꿔줄지 그런 것도 보면은 더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백승환 선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아직까지 8점 차 동국대학교도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공격이 중요하죠. 하이퍼스트 홍성민 밀고 들어갑니다. 홍성민 홍성민 오른쪽! 오늘 홍성민이 미쳤어요. 홍성민 오늘 그 날입니다. 강호연 해설에 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민이고요. 홍성민 때문에 지금 동국대가 오늘 1승을 하느냐. 전태형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김영현이었고요. 전태형 윤원상 외곽 쪽으로 윤원상 킥아웃 하도연 석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변준웅 치고 나갈 때 수비자 파울. 6점 차고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 턴오버 그러다 이제 유파울 조심해야 됩니다. 동국대학교는 팀 파울이 4개 당국대학교 3개가 있거든요. 뭐 팀 파울은 지금 당국대학 하나 여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예,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1분 40초 이 공격이 성공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동국대 승리로 갈지 패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영 조금 패스 위험했는데요. 아 지금도 홍성민 선수가 캐치를 못했는데 전태현 선수가 팔을 때리면서 예,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말 뭐 손바닥 하나 차이였거든요. 네. 공과 이제 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력이 좀 안 풀릴 때는 가드가 이제 패턴 플레이를 지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동국대는 지금 그냥 하고 있네요. 홍두현 이만 패스 변준영에게 변준영. 과연 4쿼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변준영 킥아웃 백승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주경식 이번 공격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동국대학교고요. 홍성민 주경식 밀고 들어갑니다. 팀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성민입니다. 오늘 홍성민 동국대 에이스 그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홍성민 선수가 제가 후반전에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넉점차까지 쫓아가는 성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왼쪽 권시현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슛이 들어가면서 6점차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선해성 감독이고요. 이번에는 권시현 선수가 끝까지 들어가면서 레이업 슛을 잘 연결해줬고 네. 남은 공격을 지금 빠른 공격 이후에 디펜스적인 부분을 동국대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주경식이 밀고 들어갔었는데 홍성민 선수가 풋백 성공시켰습니다. 1쿼터, 2쿼터는 변준영과 주경식이었는데 3, 4쿼터는 홍성민입니다. 당국대학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높이 날아오르면서 또 6점 차까지 점수를 벌렸습니다. 지금 필요할 때 윤원상이 들어오면서 3점 2방과 꿀미슛 정말 8득점 필요할 때 감독이 들어가서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건 윤원상 1학년 선수 대단합니다. 네. 이제 윤원상 선수가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는 이유를 또 자신의 이름에 또 굉장히 또 경기를 재밌게 관람하고 있는 홈팬들의 모습이고요. 네, 인증샷을 남기면서 오늘 경기 당국대가 지금 6점 차 또 이제 당국대 홈이기 때문에 응원적인 부분은 당국대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체육관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또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네.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축제를 많이 즐기지 못했어요. 오늘 승리를 한다면은 또 석승호 감독이 조금 이제 축제를 즐겨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이제 김우석 기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또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스켓코리아 또 기사를 또 쓰기 위해서 함께해주고 있는 이재범 기자와 김우석 기자의 모습이었고요. 백승환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두현에게 연결. 아 지금도 쓸데없는 파울이거든요. 네, 윤원상 선수의 파울이었죠. 왜냐면은 지금 팀 파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1초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 동국대학교로서는 뭐 가성비 최고
최고의 또 공격을 이끌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이득점을 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부분, 윤원상 선수가 디펜스 하면서 뺏지 못할 것 같으면 파울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또 이재범 기자가 또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한번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많은 가족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신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봉두현 잘 또 1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5점 차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그 경기 운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국대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두현 선수가 정말 중요한 잘 또 2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4쿼터 남은 시간 46초입니다. 봉두현 자, 이제 2구 성공. 공두현 선수 지금 강심장이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동국대가 지금 마지막까지 승리를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는데 24초 그리고 이제 한 번의 공격이 있는데 스틸을 노리면서 지금 팀파울이기 때문에 아까 앞부분에 당국대 윤하선 선수처럼 파울할 필요가 없고 디펜스 보면 스틸을 노렸다가 이제 트랩이라든지 스틸을 노려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동국대 입장입니다. 동국대학교도 이제 뭐 파울 작전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그런 동국대학교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석승호 감독도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자유투 상황으로 가야 되면은 당국대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가장 떨어지는 타겟을 정해서 감독 이제 지시하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영현 선수다. 김영현 선수를 파울해서 리바운드가 그 대신에 이제 세컨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많은 관중들이 함께해주고 있는 또 오늘 경기인데 병아리 무대에 저 머리 헤어핀 저도 한번 굉장히 어디서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요즘에 뭐 네. 액세서리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쁜 것도 많고 네. 또 이제 대학 축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뭐 공연이라든지 액세서리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46초입니다. 예, 지금 뭐 당국대 선수들은 지금 이제 석승호 감독이 패턴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일렬로 세워놓았고 지금 이제 동국대는 이 수비를 막아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디펜스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 시간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4쿼터의 사나이 윤원상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도현에게 연결.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당국대학교입니다. 중인 선수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시간을 허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승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짝 붙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도현 선수가 지금 3점슛 두 방이 오늘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드를 잘 챙겨야 되거든요. 동국대 입장은 하도현 스크린 걸어줬고요. 샷클락 3초, 2초, 1초 수비 성공. 동국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변준영 빨리 던져야 될 텐데요. 주경식 킥아웃 백승환 선! 다 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파울 작전으로 갔죠. 예, 지금 파울을 잘 끊었고 백승환 네. 백승환 선수 이거거든요. 오늘 경기 동국대 이렇게 올 시즌을 했다면 3승 이상을 챙길 수 있었는데 3승 부족하죠. 네. 정말 백승환이 4쿼터에 결정적인 석점슛 두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백승환 선수가 뭐 이전 경기까지 3경기 13분 출전을 했던 선수거든요.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정호상 선수가 퇴장한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왔고 이제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국대학교의 공격권 그리고 또 백승환 선수 아니면 또 변준영 선수라는 확실한 슈터가 있거든요. 동국대학교 지금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는 7초 남았기 때문에 압박 수비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양 팀 다 팀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파울 작전으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점 차이기 때문에 파울을 하게 되면 세컨 리바운드 뺏기게 되면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3점만 안 맞게 되면 이기는 경기거든요. 연준영 앞쪽으로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고 맙니다. 지금도 변준영 선수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7.5초 남았는데 정말 아쉬운 경기네요. 3초, 2초, 1초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당국대학교가 석점차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백승환 선수가
끝까지 힘을 놓지 않았는데 네. 마지막 변준현 선수의 그 엔드라인의 3점 슛을 봤지만 보다 정확하게 패스되면 슛과 네. 연결될 수 있었는데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오늘 단국대 승리로 끝났습니다.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를 펼쳐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수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한국대학교 4쿼터에 산한 이 윤원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쿼터에 정말 네.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오늘 조금 단국대학교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일단 초반에 수비가 안 된 점하고 상대한테 너무 쉽게 슛 준 거 네, 그런 게 좀 초반에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원상 선수 이제 4쿼터에 형들 내가 할게 라면서 석점 슛과 함께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4쿼터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일단 초반에 수비도 제가 미스내고 공격에서도 제가 뭐 안 해도 될 거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비부터 하자 하고 형들도 자신 있게 던지라고 너 잘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도현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어시스트에서 많이 밀어주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형들과의 콤비네이션 어땠었나요? 네. 아, 밑에 형들이 좋아서 그 상대팀에서 그 형들이 좋으니까 더 막으려고 뭐 두 명, 세 명씩 가다 보니까 저희 밖에서 찬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윤원상 선수 또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국가대표로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 네. 대표팀에 임하는 각오 어떤 게 있을까요? 불러주신 만큼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네, 최선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원상 선수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항상 체육관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뭐또 뭐라 해야 되지? 응원해 주시고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또 코트에서 더 열심히 네, 뛰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축제인데 즐겁게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원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승리팀 명장이시죠. 단국대학교 석승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국대학교전 조금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경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몸들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8시나 9시에 운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4학년들은 교전실습 나가고 이러면서 운동량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저희가 홈에서 하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했던 그 부분들이 오늘 좀 경기를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스포츠는 경기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국대학교전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축제입니다. 선수들에게 조금 휴식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해서 이겨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근데 이런 경기를 이제 계속 좀 많은 점수차를 이기다가 또 이런 시속 게임 했을 때 애들이 집중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고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대 경기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국대학교 우승을 위해서는 중앙대 연세대를 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강팀들과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뭐 지금까지 안 뛰었던 홍승규 선수를 이제 빨리 좀 복귀를 시켜서 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잘했던 하이로 경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옵션을 좀 가져가서 좀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경기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석승호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예, 병준현 선수가 오랜만에 또 자기 목을 해줬고 그 주경시, 그다음에 홍석영, 마지막에 3, 4쿼터에 홍석민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양팀 선수들 치고 받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함께 해줬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강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